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이슬람 복장 착용을 강요하자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전통 치마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화려한 전통 치마를 입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환한 미소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새 교육 규정을 발표하며 여대생의 이슬람 복장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드레스 시위를 촉발한 사람은 미국 아메리칸 대학 아프가니스탄 캠퍼스의 전직 역사학 교수 바하르 잘랄리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이것이 아프간 문화다. 나는 아프간 드레스를 입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아프간 여성들은 내 옷에 손대지 마시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전통 치마를 입은 사진을 따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의 당찬 포즈와 개성 넘치는 옷은 검은색만 있을 것 같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억압에 맞서는 그들의 사진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